말씀하세요. 야자수. 아, 비슷하게 갔는데. 정답! 무슨 야자수냐? 대추야자. 아, 맞았어요. 대박이다. 아, 근데 이걸 맞추면 그렇게 기쁜가요? 그래서. 예? 대추야자. 이게 뭐예요? 아, 그게 대추야자. 대추를 갖고 싶은 게. 예.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네. 중동 지역에 대추야자인데 그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종려나무가 대추야자예요. 아. 그러니까 대추 모양으로 됐다고 그래서 대추야자예요. 아. 똑같은 건데 이게 인터넷 뒤져보면 네. 이게 종합 영양제예요. 그래요? 이게 뭐 없는 게 없어요. 아. 영양제가. 그래서 하루에 두 알만 먹으면 돼요. 네. 맛이 어떤지 궁금하죠? 아니, 네. 영양소는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맛만 빠진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게 그중에서도 여리고의 대추야자가 아주 유명해요. 이게 여리고의 대추야자예요. 최상품을 내가 갖고 왔어요. 뭔가 국감도 쓰겠어요. 그래서 엘림에 뭐가 있다? 대추야자. 대추야자, 아, 대추야자 몇 개? 두 알. 하루에 두 개씩. 두 알만 먹으면. 70주가 있었다. 오. 대추야자가 70주가 있어서 우리가 복습하는 금에서 마침 내가 가고 하나. 먼저 우리 홍구 씨. 아, 좋겠다. 맛을 한번 봐봐요. 아, 세상에. 정말 맛있는 거. 모든 사람들. 아니, 모든 맛있게 먹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도 품으라고 했으니까 먼저 주는 걸 상품을 하고. 아.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떤가요, 맛이? 먹어도 될까요? 목사님, 저도 한번. 네네. 감사합니다. 오, 대추야자. 예.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너무 달죠. 설탕 덩어리인데, 네. 야. 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맛을 보고, 이게 설탕에다 절였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자체 그대로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네요. 네, 아. 칼로리가 높아서, 자연 발효돼. 더운, 그 성경 지역에 다 덥잖아요. 더운 지역에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이렇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잘 체력적으로 견딜 수 아니 이렇게 자, 또 맛있게 먹었으니까 먹은 만큼 힘을 내서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분히